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자, 산길을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번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율주행을 선택하셔서요.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면은 바로 그냥 유턴을 하셔가지고요. 쭉 가시다가 여기 삼거리가 나오면은 아유, 사람을 쳤네요. 자, 이쪽으로 쭉 우회전하다 해서 가시다 보면은 저기 끝에 이제 조금씩 이제 터널로 가는 산길로 가는 터널이 보입니다. 제가 좀 운전을 잘 못합니다. 주황산 넘어가면 안 되는데. 예, 터널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저쪽에 이제 산길들이 보이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길 연습을 하시려면은 위로 가셔도 되고요. 밑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출구는 지금 들어온 출구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도시고 난 후에 들어왔던 길로 바로 나가시면은 다시 도시로 가실 수 있습니다. 예.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차들도 많이 만들고 더 완성도 높은 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